이제야 한숨 돌리는 건가요? 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았습니다. 그런데 여기 정체가 뭔가요? 아쿠아리움에 온 것 같습니다. 와, 여기 뭔데 이렇게. 아, 우리가 수족관 설치하고 관리하는 중국집이에요. 이곳이 중국집이라고요? 용궁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풍경이 펼쳐지는 곳. 그래서인지 보통의 식당에서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답니다. 밥을 먹다가도 저절로 물고기에 눈이 가는데요. 홀린 듯 수족관 앞에 서서 구경하기까지. 너무 예뻐. 애기. 맞아. 귀엽다. 멋져. 어머, 진짜. 아. 어머, 멋졌어. 바다 속에서 내가 보는 것 같아. 진짜 멋져. 답답한 일상에 위로가 되는 작은 바다 여행. 이렇게 오랜 시간 집에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바깥 구경을 많이 못했잖아요, 솔직히. 근데 사실 이렇게 나와서 이런 걸 보니까 좀 색다른 기분이 더 드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평소에 되게 흔했던 거, 정말 당연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게 너무 귀하고 되게 이런 생명체가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?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계속 보고 있고 싶어.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. 과연 짜장면의 운명은? 우리 너무 해갔다가. 그러니까. 물고기 때문이야. 맛있게 먹어. 넌 좋은 짜장이었어. 하지만 자꾸만 보게 되는 물속 세상. 저도 점점 빠져드는 것 같네요. 근데 너무 좋지 않아요? 즐겁고? 피디님도 좋으시죠? 와보시니까.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물멍. 과연 사실일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뇌파 전문가와 함께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. 뇌파 검사를 하게 되면 현재 뇌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어떤 뇌파가 주로 이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. 평상시와 물멍을 할 때 뇌파를 측정해 그 차이를 비교해 보기로 했는데요. 일단 안정된 상태에서 기본 뇌파를 측정한 후 편안하게 수족관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. 한눈에 보기에도 확연히 차이나는 결과. 이것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? 약간 불안정한 뇌파는 붉은색, 노란색, 연두색 이런 게 쭈삐쭈삐 나왔을 때는 좀 불안정한 뇌파라고 보거든요. 수조를 바라보면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뇌파가 차분해지고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.